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15일 토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진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끝났고 토요 경마입니다. 금요 경마에서 A급 단통, 뭐 A급 승부 포함 한 5개 경주가 적중이 됐는데요. 좀 많이 부족했죠. 부산 1경주 대길이 2배짜리 꺾고 3.7배짜리 단통, 이런 것도 참 승부는 좋은 승부인데 배당이 너무 떨어졌어요. 한 5배는 나올 줄 알았는데, 아무튼 오늘 뭐 승부처 그리 큰 배당이 없었습니다. 맨 10배 아래짜리, 10배 아래짜리, 뭐 5배, 7배, 9배, 뭐 요런 건데, 아쉬운 경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100판짜리 잡고 못 먹은 게 2개 경주가 있었죠. 그것도 특히 제주 6경주에 999 배당이 터졌던 제주 6경주 메인 승부, 3번마 으뜸꿈. 야, 이게 제일 아까웠어요. 3번 우등금을 제대로 가져갔는데 대가리 났던 참보배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이런 거 하나 걸려주면 메인 승부 그냥 상황이 나는 건데 좀 아쉬움이 좀 남았고, 자, 바로 토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항상 지난 거 빨리 잊어먹고요. 내일 거 또 때려 먹으면 되죠. 자,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479텐, 3479텐, 제주 247경주입니다. 제주 247. 그 중에 메인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9경주 가운데 3개고요. 제주는 4경주와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경주도 일반 경주도 최선을 다해서 다적중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역시 좀 빨리 입금을 시킨 후에 입금자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내일 경마 시간 다 돼서 바쁜 시간에 하지 마시고, 자, 요거 방송 끝나면 신청하실 분들은 저녁 때 신청해 놓고 주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들어갑니다. 과천 3경주, 국산 육군 1200 별정 A형 경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입니다. 인기마 접전인데 먼저 3번마 희망가득이죠. 직전경주 다비드기수가 앞선 지지고 나가가지고 버티면서 공백 이후에 나왔는데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바로 최저배당 팔릴 놈이 4번마 볼드어게인이죠. 플라잉 골드의 볼드 어게인, 직전 경주 우리가 5배짜리 한방 찍어 먹었던 그런 경주인데요. 김태희 기수의 감량, 다시 한번 김태희 기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3번 4번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 자, 요 최저배당을 깨러갈 놈 한 놈을 노리는 승부처입니다. 3번마 심한가득, 4번마 볼더게임. 자, 요 3번 4번, 자, 요 대끼리 막권을 깨러갈 달러박스 한 놈을 노리는 경주인데요. 직전 경주 아쉬움이 좀 남았던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는 3번 4번 두 놈이 다 앞에 가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할 놈들인데, 자, 요 두 놈 선행 경합을 이용해서 차분하게 따라 붙을 한 놈, 기승기수도 제대로 올라갔고요. 자, 이번 경주에 대끼리 최저배당을 깰 놈 한 놈, 짭짤한 배당으로 구멍수도 뭐 필요 없는
잘해야 두 구멍, 세 구멍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 거의 뭐 요거 메이드 돼 있는 것 같아요. 큰 배당은 아닙니다. 달러 박스라도. 애지간히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3번, 4번, 대끼리 막권 깨러갈. 달러 박스 한 놈을 노리는 경주가 삼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입니다. 오늘 메인 승부가 4경주, 7경주, 9경주. 자, 이렇게 3개 승부처가 메인 승부인데,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고요. 요번 경주 1번 게이트에 해피 삭스입니다. 김창식 마주죠. 삭스 양말 공장 사장님. 1번 해피 삭스. 자, 상대 잘 만났고 인코스 2.1번 게이트고, 이게 훈련시 모습이 항상 좀 까칠했던 그런 마필인데, 자, 요번 경주 대비해서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올라온 그런 마필입니다. 요번 경주 이제 승군전 맞아서 점차 적응 다 했고, 임다빈 기수하고 직전 경주에 호흡을 맞춰봤는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덜덜한 그런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자, 이 양말 공장 1번 마 해피 삭스 티즈 원더풀 자마인데요. 강환민 마방에 상금벌이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1번 마 해피 삭스. 자, 요놈을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 먹긴데요. 자, 요번 경주는요, 이 1번 마 해피 삭스, 물론 현장에서 근소하게나마 대가리가 팔릴 그런 마필인데, 보시다시피 온갖 마필들이 지금 다 팔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균 배당이 좀 높은 배당이에요. 요거 1번 마 해피 삭스를 믿어 못 믿어. 현장에서는 퀘스천 마크로 요거 뒤로 돌리고 뭐 아니면 꺾고 이런 예상들을 많이 할것 같기 때문에, 자, 우리는 역으로, 자, 1번 마 해피 삭스. 더 이상의 편성은 없다. 훈련지 모습도 상당히 좋아졌다. 1번 마 해피 삭스를 믿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자, 이번 경주가 최저 배당이 뭡니까? 그 와중에. 자, 12번 마 라로마네요. 라로마네. 박병인이하고 호흡을 두번 전전 경주하고 전전전 경주하고 잘 맞췄었죠. 자, 근데 직전 경주도 못한 게 없었습니다. 다프네하고 콩코드 퀸한테 착차가 좀 있게 깨졌어요. 라로만에. 그렇다고 이 다프네나 콩코드 퀸이 그렇게 센 놈들은 아니죠. 승군전 맞아가지고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 2번 게이트에서 최적 전개 했는데 이빠이였습니다. 자, 이번 경주 요게 최저 배당으로 가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먹을 콩이 좀 있겠다. 자, 1번 마 해피 삭스를 놓고도 12번 마 라로마네가 불안한 대길이기 때문에, 자, 나머지 마필 중에서 우리가 노려야 될 W, 찍어먹기 한 놈이 숨어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요번 4경주는요, 1번 해피 삭스를 좋게 보고, 12번 라로마네, 12번 라로마네, 현장에서 최저 배당으로 팔려나갈 그럴 마필이지만, 자, 불안한 인기마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자, 1번 마 해피 삭스 놓고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 갈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7경주입니다. 7경주. 국산 5군 1700. 별정 B형. 네, 목소리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요점만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7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역시나 예측권 20장 찍어먹긴데 안압짜리 한 방에다 갖다 때립니다. 5군 1700 중위권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문세영 기수가 두 번째, 세 번째 타는 1번마 마루마입니다. 직전 경주에 요번에 같이 뛰는 이 12번마 떠오르다 요놈한테 뒤통수 한 대 맞았습니다. 문세영이 다 와서 따였는데, 자, 그래서 1번 12번 아마 최저배당으로 가겠죠. 자, 1번마 마루마는 인정입니다. 1번마 마루마는 인정인데, 뭐 1번 게이트에서 뭐 선행까지도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자, 이제 1700 경주거리 경험도 다 했고요. 자, 문세영이가 두 번 쉴 수 없다. 1번마 마루마. 자, 요놈은 대가리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요번 경주도 역시, 자, 4경주와 마찬가지로 12번마 떠오르다죠. 최근 2연속 2착입니다. 김정준이하고 코드를 맞춰가지고, 직전 경주도 김정준이가 최외곽 게이트에서 똑같이 12번 게이트에서 모래 한 방울 안 맞고 기가 막히게 뛰었습니다. 자, 물론 요번 경주도 다시 한번 그런 전개가 그려질 수도 있지만, 역시나 매니피 새끼라 그런지 기본 가닥지가 분명히 있죠. 최근 4전 동안 3번을 입상을 해냈습니다. 당연히 뭐 거꾸로 이놈이 대가리로 팔릴 수도 있는데, 자, 제가 1번마 마루마는 요번 경주 대가리 인정이다. 하지만 12번마 떠오르다가 배당판에서 팔리는 것만큼 믿을만한 그런 대끼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1번마 마루마를 놓고 1번마 마루마를 놓고 찍어먹기 아나짜리 또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번마 마루마는 인정을 하는데, 꼬랑지 붙여서 들어올 마필은 12번 떠오르다가 아닌, 12번 떠오르다가 아닌 다른 마필, 12번 떠오르다가 직전 경주 걸음 이빠이다. 아, 제가 볼 때는, 자, 이번 경주는 전개가 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유심히 또 봐야 될 마필 많아요. 뭐 4번마 쿠레레코스도 있고, 8번마 호크의 영광도 있고, 6번마 스위트 주스마도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마필이고, 자, 여러 마필들이 있습니다. 자, 이 12번마 떠오르다를 제끼고 우리한테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한방 날려줄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7경주 1번마 마루마, 1번마 마루마,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대끼리 팔리는 12번마 떠오르다가 아닌 아나짜리에다가 예측권 20장 짭짤한 중배당으로 갖다 꽂아먹는 그런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아, 두 번째 메인 승부처.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승부처 9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별정 B형 레이팅 65점이고요. 자, 이번 9경주 어떤 놈이 대가리인지 모르는 상당히 혼전으로 펼쳐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1800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비슷한 마필들의 접전인데요. 자, 일단 선행 갈수 있는 1번 마 벌말 대장, 1번 마 벌말 대장. 거기에 다리가 좀 좋아지면서 컨디션 올라오고 있는 3번 마 뉴먼 워리어. 거기에 외곽이지만 갈고 선행까지 트라이 볼수 있는 8번 마 톱시드, 톱시드. 자, 이런 마필들이 앞선을 좀 장악을 할 그럴 경주입니다. 2번 마 바람을 그리다 같은 거는 뭐 김옥성이가 갔다 앞선에서 모니터에만 잠깐 보이고 없어질 마필이고요. 자, 이번 경주에 인기마가 뭡니까? 1번 마 벌말 대장, 8번 마 톱시드, 거기에 9번 마 에이스 삼성. 뭐, 요 정도 마필들이 아마 직전 경기에 탄 거대로 팔리죠? 그죠? 1번 마 벌말 대장, 8번 마 톱시드, 9번 마 에이스 삼성. 189. 자, 189, 세 마리 팔리는데, 자, 결론은요. 자,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189세 마리 중에는 없다. 189세 마리는 모두 후착으로 돌리는 마필이고,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는 따로 있다. 분명히 기본 능력 앞서 있는 한 놈이, 요번 경주 이세 놈에 가려가지고, 안 팔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힌트를 드린다면, 요거 말씀드리면 뭐 대번에 알고 계시겠죠? 고놈 놓고 때립니다. 예전에 대상 경주 사이즈입니다. 대상 경주 사이즈인데, 최근 컨디션이 이제 찬바람 불면서 다시 올라와가지고, 자, 이번 경주에 한번 출사표를 던졌는데, 요번 구경주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는 자 1번 벌말 대장, 8번 톱시드, 9번 에이스 삼성 인기 1, 2, 3위 팔리고 있는데 자요세 놈보다 조철의 눈깔에 딱 꽂힌 한 놈이 있습니다. 분명히 기본 가락지가 얘네들 세 마리보다 한수 위다. 하지만 최근 보여준 게 덜덜하기 때문에 안 팔리고 덜 팔리고 있는데, 자, 과천 구경주 두말할 거 없다. 자,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놓고, 시원하게 한번 상한가 조질 테니까요. 자, 예측권 20장, 1,000만 원 상한가. 아, 여러분들 돈 찾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가 마지막 10경주입니다. 마지막 10경주 2등급의 1200 단거리 핸디캡이고요. 자, 오늘 마지막 승부처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10경주도 달러박스를 한놈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마필들이 또 나옵니다. 항상 대상 경주 많이 나갔었죠. 장간백, 코리안 더비, 뭐 KRA 마일스컵, 자 5번 마 승부사죠. 정작 입상한 거는 코리안 더비에서 2착에 간신히 버틴 거 하나 있습니다. 자 물론 1800에서도 2000에서도 뛴 놈인데 1200 단거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얘가 뭐 무조건 대가리가 팔리는 거죠. 그죠? 또 대가리 들어와도 이상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얘가 이미 이제 2등급으로 올라온다면은 조금씩 한계를 좀 보이고 있다. 이 배은정 마주님 마필이죠. 자, 5번 마 승부사. 거기에 직전 특별 경주였죠. 싱가폴 트로피.
라운더 스포트의 위시미. 이거 직전 경주도 지난주인가요? 또 두놈 땡땡 굳어서 들어왔죠. 편성이 셌죠. 비터문이 대가리 팔렸었습니다. 풀어졌어요, 3착으로. 당연히 또 52조에서 기대를 갖고 있는 마필이 9번마 빅터문이다. 자, 5번, 9번. 5번, 9번. 최저배당. 5번, 9번. 뭐, 1200m 단거리 경주기 때문에 5번 승부사의 9번 빅터문이 싱겁게 최저배당으로 들어올지 몰라도. 자, 이번 경주는 두 놈이 선행 빠킹이 분명히 있을 그럴 경주고요. 또 요거 두놈 말고도 2번 장산포에버나, 자, 이 4번만 라온 패션도 빠릅니다. 자, 2번, 4번, 5번, 9번. 5번, 9번이 편안하게 돌아도 굳을까 말까인데, 안쪽에 발 빠른 놈이 두 놈이 더 낑겨 있어요. 당연히 요번 경주는 저는 배당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5번 승부사와 9번 빅터문. 자, 요두 마리, 백끼리 배당을 시원하게 날리고, 자, 이번 경주는 배당으로 한번 때려 먹는다. 배당으로 한번 때려 먹는다. 자, 물론,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은요, 최저 배당을 깨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아나짜리, 달러 박스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 마지막 10경주, 달러 박스 승부, 짭짤한 배당으로 땡겨올 겁니다. 마무리 잘 하고, 1여경만 맞겠습니다. 과천 10경주 달러 박스,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천 5개 경주 3, 4, 7, 9, 10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과천 승부처 함께 해봤고요. 자, 제주 경마 오늘 3개, 2경주, 4경주, 7경주입니다. 2경주, 4경주, 7경주.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제주교차,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입니다. 한라마 3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까지고요. 혼전 접전인데요. 4마리 정도로 압축이 됩니다. 4마리. 1번마 천지백호 오늘 널널하게 대가리 쳤던 청마투지에 이어서 3착이었죠. 자, 1번 게이트에 원유일이 부담도 좋고요. 자, 1번마 천지백호. 거기에 직전에 또 코스 2점은 있었지만은 청마투지를 또 널널하게 깼던 3번마 마리오가 또 있습니다. 단지 부담 중량이 직전 대비 1.5가 올라가서 이제 58kg까지 올라갔다는 게 하나의 좀 변수고, 7번마 포스트 할라입니다. 자, 이마필도 직전 경기에 덜 팔리고 들어왔는데 사실 들어올 놈이 들어온 거죠. 그 전전 경주에 인기 8이 팔리고 이소영 기수가 대가리 칠때 이미 그림이 나왔습니다. 아, 근데 긴가민가하게 팔렸는데 역시나 강수환 기수가 멋지게 갖다 꽂았죠. 자, 부담 중량 1.5kg 정도 올라가고 다시 한번 김준호 기수 올라탔고요. 자, 8번마 불나방이죠. 뭐 별다른 질병은 없습니다. 그냥 휴양 갔다가 왔는데, 자, 곽석이가 2연속 2착을 했었던 8번마 불나방.
자, 푹 쉬고 와가지고, 자,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더라도, 안득수가 더 낫겠다. 안득수 카드를 올려 태운, 요번 경주 6조, 김태준 마방의 승부처 8번 마, 불나방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1, 4, 7, 8. 네 마리 싸움으로 보이는데, 자, 네 마리 싸움인데 무슨 승부처냐? 네 마리 싸움이라도 대가리만 잘 세우면, 자, 이번 경주 먹을 콩이 있고, 1, 4, 7, 8,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정도는 현장에서 날릴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마리가 엇비슷하게 팔려 나갑니다. 엇비슷하게 팔려 나가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노려볼 만하다. 자, 그 중에 조철이 좋게 보는 마필은 등짝도 안득수로 강화를 했고, 외곽이지만 전개가 유리해진 8번 마, 불나방을 네 마리 중에는 가장 세게 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주 메인 두 개죠. 4경주와 7경주. 자, 오늘 제주 메인 두 개인데요. 자, 먼저 제주 4경주 제주마 5등급 1000m 핸디캡. 역시나 레이팅 40점까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아까 2경주와 비스무리하게, 이번 경주는 아까는 4마리 접전이었는데요. 자, 요번 경주는 한 5마리 접전으로 보입니다. 5마리 접전으로 보이는데,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뭐 들이대도 할 말이 없는 그런 마필들인데요. 자, 먼저 5번마 천합이상입니다. 5번마 천합이상. 승급전을 맞긴 했습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워낙 여유로운 모습으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뭐 비록 김홍원이가 타고 있더라도 5번마 천합이상 세게 읽어줘야 되는 그런 마필이죠. 뭐 홍건희하고 이미 데뷔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호흡을 맞췄었고, 6번마 사무사입니다. 사무사. 자, 이게 레이팅 40점으로 올라와서 두번 모두 인기 1위, 인기 2위 팔리고 부러졌었는데, 초반에 좀 무리했던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 전전 경주에는 후미권으로 좀 밀려서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고, 자, 이 6번마 사무사 선행까지도 조지고 나갈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 4번마 경성회피 정도가 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뭐 강수한 기수가 조지고 나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마필이고, 7번마 명가소리, 뭐 부담 중량 많이 문제가 되죠. 박성광이가 이것도 승군전 맞이했는데, 선행 출하에 가도 되고, 전전 경주 보면 따라가도 되고, 7번마 명가소리, 경주 전개가 유리한 그런 마필입니다. 전천후죠. 선행, 선입, 추입 다 되는 마필이고요. 8번마 구비전승도 직전에 인기 백판이었는데 안쪽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끈끈한 모습 보였어요. 발주가 좀 좋아지면서 마필이 끈기가 좀 붙었습니다. 후미권에서 놀던 마필인데, 이게 8월 5일날 이때죠. 상고지에 붙여가지고 용섭이가 한번 쏴먹고는 이제 레이팅 40점 올라와서 자빠이 모드로 가다가 직전 경주에 좀 방구가 딱 나왔습니다. 8번마 구비전승. 자, 마지막으로 11번마 햇살전기입니다. 자, 김준호 기수.
직전 경주에 이 두 놈이 워낙 잘 뛰었어요. 햇살이하고 청마챔프하고. 이 햇살 경기가 구미권에서 좀 가는 둥 마는 둥 약간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었는데 꾸준한 마필이죠. 여섯 번 뛰는 동안 다섯 번이 착순 안에 들어왔어요.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습니다. 자, 외곽에서 한 템포 빠른 무빙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7번, 8번, 11번 5, 6, 7, 8 열어놔죠. 5번 천하비상, 사무사, 명가소리, 구비전승, 햇살정기. 자, 백호분자는 한 타임 좀 늦게, 너무 느려요 마필이. 요건 아니고.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경성의 피도 앞선에서 좀 타다닥대다가 말 그럴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다 지우고 딱 가능성 있는 마필이 5, 6, 7, 8, 11인데 자, 요 중에 자를 거 자르고 지를 거 지르고 요번에 딱 걸린 달라박스 한 놈 요런 편성에서 대가리 한 놈만 잘 놓으면 무조건 돈 되는 그런 경주죠. 이런 게. 자, 혼전 중에 노려볼 경주 한 놈 분명히 있다. 그래서 그 놈을 달러박스에 대가리로 놓고 자, 제주 오늘 첫 번째 메인승 한 15배 정도 봅니다. 한 15배 정도 완장으로 때려 먹으면 뭐 상한가 가는 거죠.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제주 7경주 메인입니다. 자, 제주마 1등급 1110m고요. 레이팅 105점까지. 1군 뭐 1.5군이죠. 1.5군. 뭐 1군 중에 중딱들의 그런 경주인데 한 마리 그래도 노릴 수 있는 마필. 1군이 말이 1군이지 자, 이제 승군전 맞은 이 9번마 달빛찬가가 요번에 못 먹으면 먹을 찬스가 없죠. 얘가 1군에서 어딜 껄떡 되겠습니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도 그 최고연주가 그랬죠. 걔는 마이너스 10kg였어요. 마이너스 10kg. 그죠? 근데 이제 이거는 1.5군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kg밖에 감량이 없는데 9번마 달빛 찬가 뭐 연타 때리고 있는데요.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여기서는 안쪽에 1번마 미래군주나 5번마 한라명성이 선행이죠. 선행 가는 놈들 뭐 보내놓고 아니면 10번마 황제대부가 외곽에서 갈고 나갈 수도 있어요. 1번, 5번, 10번 뭐 어떤 놈이 선행을 가든지. 자, 9번마 달빛 찬가 요번에 승군전이지만 곧바로 노려볼 찬스다. 그래서 7경주 최대 승부처는 승군전이지만 9번마 달빛창가를 대가리로 놓고 자, 후차권에 요것도 찍어 먹을 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마 9번마 달빛창가도 현장에서 믿어 못 믿어 믿어 못 믿어 인기 1위가 팔리긴 팔립니다만은 믿어 못 믿어로 팔리기 때문에 평균 배당이 높다는 얘기죠. 당연히 이거는 찍어 먹을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로 안쪽 게이트에 이놈저놈 많이 팔리죠. 나머지 마필들도 자, 이번 경주에는
전부 저마다 찬스다. 아, 이 정도 약편성 없다. 대가리 상금도 좋고 이착 상금도 좋고 1군에 올라와서 더 없는 찬스를 맞은 마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승부 의지가 대가리가 박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7경주 그래도 9번마 달빛 찬가를 대가리로 놓고 자를 놈들 자르고 조철이 노리는 한 놈. 자 일단은 완짝 막권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요. 자 그놈에다가 찍어먹기 한방.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역시나 상한감방 때리고 있으니까 부담 중량도 잘 따져봐야 됩니다. 부담 중량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진 놈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에다가 시원하게 제가 한방 째려 잡을 테니까 요거는 무조건 걸렸어요. 9번마 달빛 천가 놓고 상한감방 간다. 예측권 20장. 자 제주 7경주 현장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15일 토요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진검다리 실전배팅 예상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토요경마가 금요경마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금요경마도 제가 공부 열심히 한 거 아나짜리 잘 기어 들어온 게 한 서너 개 있는데 이게 구슬이 서말이라도 꽤야 보배죠. 야 그런 거 잡아놓으면 좀 엮여줘야 되는데 한 놈만 들어오고 한 놈을 엮질 못해. 야 이거 참 실력 부족이에요. 실력 부족. 실력 부족을 인정을 하고 오늘 토요일 경마는 두 놈을 한번 다 엮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승부처 과천 3, 4, 7, 9, 10 제주 2, 4, 7 자 그중에 메인 승부가 과천 4경주, 7경주, 9경주 제주 4경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자 내일 토요경마 멋진 예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